자, 그 다음에 소켓입니다. 요게 이제 12핀이고요.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그래서 12핀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건 8핀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갖고 8핀입니다. 근데, 요거 구입하실 때, 이 8핀을 구입하실 때요, 요게 크게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요게 조금 작은 거예요. 요게 이제 리레이거든요. 리레이가 조금 작습니다. 작고 날개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타이머라든지, 플리커 리레이라든지, 플로트레스 리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큽니다. 크고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거 다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요게 3개 정도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2개 정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가 나는 것까지 감안을 하신다라면, 이게 산이 망가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신다라면,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도 수강생들 연습을 시켜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산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꽂아서 피스 돌리고 할 때에 전선을 넣어 보시면 돼요. 돌리면서 몇 바퀴를 돌리니까 이게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전선을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걸 돌리다 보면 열리겠죠. 손이 들어가요. 가면 그 상태에서 바로 쪼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요걸 그 전동 드릴을 가지고 다 피스를 푸시더라고. 크지 마세요. 끝내 다 쪼아 놓으셔야 돼요.